자, 오늘은요, 저희 고향 충청남도 보령시로 떠납니다. 힘내라, 저동신장! 서미 씨, 네.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 어디입니까? 자, 이곳은요,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보령중앙시장입니다. 소미 씨, 오늘 뭐 힘을 많이 줬네요, 의상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보령의 딸로서 오늘 예. 제가 1일 가이드가 돼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부터 보령중앙시장 속으로 출발! 고! 저쪽 그래! 같이 가요. 그 지역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한 곳으로 전통시장만한 곳이 없죠. 네, 특히나 5일장에 가니까요. 보령의 다양한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어머, 멀리 다들 이렇게 소미 씨를 알아보고. 어디서 오셨다고? 대전. 대전에서? 여기는 대전, 나는 부영. 대전 부영에서? 오늘 이제 뭐 사러 오셨어요? 오늘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 부영시대 모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고구마네요. 네. 어머! 아이고, 여기 해산물도 많네. 어머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게 자연산이 다 잡는다고. 다 자연산? 네, 내가 잡는다. 어머니, 진짜? 직접 잡는다고? 직접 잡는다고.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어머니. 낙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아니, 낙지가 개를 잡아! 아니, 낙지가 개를 잡아! 어머! 난 자꾸 인사 안 해. 아니, 나 인사하는 거야. 유명한 사람을 알아보네. 나한테 그런 건가? 얘네는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아우, 일장이야. 물 만났네. 신시원과 사러 오세요. 와세요! 보령으로 오셔서 낙지 샤워 한번 해보슈. 자, 소미 투어 예. 첫 번째 코스는 어딥니까? 자, 바로 보령의 자랑하면 뭡니까? 안 소미! 아닙니다. 자, 보령의 자랑은 바로 김이거든요. 김이요? 예, 사실 이 보령의 김이요. 서해안 청정 원초를 이용해서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요.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럼 먹으러 가야죠. 그치요, 가시죠. 가시죠. 어디야? 김. 자, 소미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바로 보령 중앙시장에 오면 꼭 들러야 한다는 고소한 김가게입니다. 왔구나. 아, 김이 왔구나. 일단 맛부터 봤는데요. 김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곳의 김은 다르네요. 대천 김은 다릅니다. 대천 김은 달라요. 다릅니다. 아,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장사한 지는 한 건 40년 되는데. 40년이요? 예. 김 장사만? 예, 예. 와. 그럼 저 초등학교 전부터 하신 거예요. 저 여기 계속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뵀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오가면서 뵀을 수도 예. 있어요. 와. 어머니, 그러면 40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김을 정말로 많이 팔았을 때 어느 정도로 많이 파셨어요? 하루에 많이 파는 거를 계산하려면 100장짜리 한 5,000개 정도. 100장짜리 5,000개 그러면 50만? 50만 장이요? 50만 장을 파신 거예요? 예. 와. 하루에요? 더 팔을 때도 있고요. 더 팔 때도 있고. 와. 사장님의 영업 비결은요. 만 원 이상 구매하는 손님들을 위해 소금과 기름의 양을 세심하게 조절해서요. 한 명 한 명의 입맛에 딱 맞게 구워주는 것이랍니다. 오, 더 짭짤하게도 오케이, 더 고소하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부럽네요. 여느 음식 못지않게 손이 많이 들고 정성이 필요하다는데요. 그 노력 덕분에 찾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지요. 진짜 찾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소비자들 입맛에 맞춰서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 맞춰서 잡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싱겁게 잡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워서 보내드려요. 아,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그쵸. 손님 입맛에 맞춰주시는 거죠. 예. 지금처럼 이곳 대천 보령의 네. 맛을 우리 전국 그리고 넘어서 전 세계까지 알리는 우리 멋진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승승장구하시고요. 많이 많이 주문해 주세요. 입맛대로 고소고소. 고소함을 연료 삼아 소미투어 다시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소미투어. 다음 코스. 자, 사실 보령에 오시면 네. 뭐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보령에 유명한 거 뭐더라? 정답입니다. 보령하면 머드잖아요. 아, 그러네요. 머드네요. 머드 축제. 예. 네, 뭐니 뭐니 해도 보령에서 머드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1998년도부터 시작된 보령 머드 축제는 맞아요.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열광하는 대표적인 여름 축제입니다. 외국 사람도 엄청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요, 드실 수 있는 머드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뭐들을 먹어요? 바르는 거지. 궁금하시죠? 네. 빨리 따라 가보시죠. 빨리 엄마가 흙 먹지 말랬어요. 뭐들 먹는 거야? 네.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장 내 체험 공방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저기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보령 하면 또 머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머드빵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머드 색깔을 내는 이제 반죽을 만들 거예요. 아~ 머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머드를 넣고 싶죠. 네. 아~ 넣고 싶은데 아직 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아, 색깔을 내서. 네, 마음만 넣었어요. 아, 마음만 넣었어요. 말씀을 잘하시네요. 예, 오징어 먹물을 넣어서 보령의 까만 머드색을 표현했답니다. 이 머드빵에는 도대체 뭐 들었는지 궁금했는데요. 무화과 앙금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잠깐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머드빵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싸한데요? 속이 꽉 찬 거 보이시죠? 보세요, 보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팔아도 될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정말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무화과잼이 들어가 있잖아요. 식감 톡톡 터지면서 흑금도 재미있고 그리고 엄청 달지가 않아요. 어, 맞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빵에다가 보령 특산품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넣어보고 하다가 무화과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무화과가 식이섬유도 많고 해가지고 변비에도 좋고요. 맞죠. 아, 네. 그리고 여성분들. 피부 미용. 미용에 좋습니다. 머드빵 드시러 머드머드 오세요. 맛보령. 전국 배송으로 만나보령. 이야, 자, 소미투의 다음 목적지는요. 보령의 맛이 한가득 모인 곳입니다. 어? 어? 잠깐만. 여기 웬 드럼통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이게 뭐야, 뭐 난타하는 거예요? 이게 뭐게요? 그러게요?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아서 염전이 발달한 곳인데요. 그 덕분에 맛과 향이 뛰어난 다양한 젓갈을 만날 수 있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한 한 가게를 찾았는데요. 아유, 젓갈 파는 데인가 보네. 맞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부부세요? 네. 아이고, 사이좋은 부부. 아이고. 네, 아니, 젓갈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종류는 많죠. 한 20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 네. 20가지요? 네. 그럼 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젓갈이 뭐예요? 요즘에 이제 봄 되니까 입맛들이 없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서해안에서 나오는 밴댕이 젓갈. 그러면은 지금 네. 요즘 그렇게 예, 맛있다는 밴댕이 젓갈 저희 구경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가시죠. 네. 여기 있는 거야? 거기 있나 봐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2년 숙성된 거예요. 예, 예, 예. 와. 네. 근데 이 밴댕이 젓갈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 이대로 드셔도 되는데 더 네.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오. 있어요. 밴댕이 젓갈을 처음 접하는 저희를 위해 사장님이 특별히 밴댕이 젓갈 무침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새콤달콤한 양념에 곰삭은 젓갈의 풍미가 더해져 냄새부터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초면입니다. 예. 네. 처음 먹겠습니다. 제 입안으로 매시겠습니다. 예를 갖추고. 예. 한 입 먹는 순간 입맛이 팔딱 살아나더라고요. 깔끔한데? 진짜요? 표정이 진짠데? 이리 오너라. 밴댕이가 제 마음을 제대로 훔쳤습니다. 우와. 진짜 밥도둑이네요. 우와. 어이, 무기징역감이에요, 밥도둑. 잠만 먹어요. 진짜 맛있었어. 게딱지 밥 네. 비비잖아요. 네. 그 맛이랑 너무 똑같아요. 아, 간이 근데, 근데 간이 고소해서 이 녹진하면 쫙 퍼지는데 네. 너무 맛있네요. 오, 아, 저기, 아, 저기 손님 오신 것 같아요. 아, 손님, 아, 손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예, 네, 단골 손님이세요. 아,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아, 아, 몇 년 단골이세요? 20년 단골. 20년이요? 어, 손님도 20년 전통. 우와. 얼마나 맛있으면 20년 동안. 와. 오늘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액트 5kg. 새우젓 5kg, 두통. 아, 두통? 무거우실 것 같은데? 무겁지, 5kg니까. 그거 어떻게 들고 가셔? 얼마나 사장님이 친절하신데요, 배달해 주시죠. 어휴, 사장님이 직접 배달까지 해주세요? 예. 아, 어르신분들 생각해가지고. 아우. 근데 뭐 젓갈만 살 수 있는데 뭐 다른 물건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같이, 같이 배달해드려요. 야.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장님들 중에 손님도 바쁘실 테니까 그러면 네. 배달하러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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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예.
아이고 참. 아니 원래부터 배달 서비스를 네. 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50대가 그렇죠. 70대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고 다니시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자녀분들도 네. 타지에 있으면 그렇죠. 정말 아들 노릇 또 딸 노릇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오실 때 한 번에 예. 어르신들이 서너 명씩 같이 오세요. 혼자 오셔서 예, 예. 혼자 태워다 달라고 하기 이제 미안하니까. 좀 미안하시니까. 네, 같이 오셔서. 그래서 손님이 더 늘어요. 아, 같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젓갈 많이 많이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요. 기가 막혀요. 아, 진짜 기가 막혀요. 배달의 자손답게 신속 배달해드립니다. 신속하게 전화 주문 주세요. 아이고 소미 가이드님. 네. 나는 투어도 좋지만 이게 배고파서 더 이상 못 가겠네. 아유 그럴 줄 알고 예. 제가 또 한 곳을 알아놨습니다. 아, 그래? 이 보령중앙시장에 오시면요 꼭 오. 드셔야 할 먹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가봐야죠. 보령중앙시장에는요 청년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물론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 꼭 맛봐야 하는 별미가 있답니다. 어디를 가면 돼요? 아유. 여기? 아유 근데 손님 아유. 많네. 아, 근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유. 이거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늘 먹던 걸로 두 개 준비해주세요. 아, 예, 그럼 잔치국수로 두 개요? 예, 예. 잔치국수로. 예. 역시. 못 파는 데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맛보면 자동으로 단골이 되는 이곳의 잔치국수는요, 면을 국물에 넣었다가 빼며 토렴 방식으로 만드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해야지 면의 간이 잘 밴답니다. 김치 함께 마셔봐야죠. 이거 같지 않은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뜨끈한 국수에 김치까지 더해주면 입안에서 잔치 잔치 열렸네. 자, 또 잔칫날에 제가 빠질 수 없죠. 국수 한 그릇에 고향의 넉넉한 인심과 정을 맛봤습니다. 일단은 뭐 육수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 안에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멸치는 들어갈 것이고 예, 예. 예,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사장님? 저희는 이제 디포리하고 예, 새우를 좀 넣습니다. 새우. 예, 예. 하루에 잔치국수를 굉장히 많이 만드실 것 같은데 예, 예.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만만치 않겠어요. 아, 예. 그럼 그 재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 봐봐요. 우와, 양 보십시오. 호호호호. 이거를 하루에 다 쓰시는 거예요? 미리 뭐 많이 만들어 놓거나 그러지 않고 네네네. 딱 하루 쓸 양만 만들어 놓고 아 정량으로? 예, 그리고서는 그 육수가 떨어지면 네.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놀라운 거는요 가격이 4,000원밖에 안 해요. 가격이 4,000원이라고요? 지금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 예, 그렇게 재료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특성상 이제 시장이라는 곳이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진 같은 걸 다 까고 예, 마진 같은 걸 다 까고 예, 예, 예. 최소한 이제 금액으로 아, 그렇게 사장님. 하고 전문 용어 나왔네요. 마진 다 까고. 마진 다 까고. 양파 배추에서 다 까고, 요 알맹이만 우리 손님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한 게 이제 용접 기계 전공을 했어요. 네네. 예, 이제 아, 통영에 있는 조공소에 들어가서. 예, 예. 한 11년, 1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아, 오래 일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 요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이제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타지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이제 고향 내려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권유를 해주셔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뭐 안 해봤던 일이라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왜냐면은 여기는 제 고향이고 네. 또 오시는 분들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시는 분들. 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더 부담되죠. 예, 완전 부담이죠. 그래서 장사를 할 때 그 행동이나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아~ 예, 그래서 꽤 부담이 되셨겠어요. 네, 귀향 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아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 자, 우리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못 다했던 말을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장사가 너무 해보니까 너무 힘든데 옆에서 같이 좀 힘든 걸 이겨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세요? 아니 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서로 맞춰가면서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말보다는 행동이죠? 아이고.
보령 중앙시장에 오시면 사랑이 넘치는 맛있는 잔치국수를 맛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이곳에 오셔서 잔치국수 드시고 잔치 파티타임 열시기 빠르겠습니다. 예. 응원할게요. 천혜의 자연이 만들어낸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은요 충청남도 보령 중앙시장입니다.